쪼개지. 고등어 비린내 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렇게 무가 약간 들어가야 고등어 절이면 또 무 맛이 조금 돌아서 이렇게 국물하고 어울려져서 맛있으니까 단호박을 그래도 무 조금 두면 좋은 거예요. 무가 이렇게 끓고 있는데 고등어 상태 좋다. 고등어를 아주 싱싱한 거를 사야 돼요. 무하고 양파를 이렇게 깔고 단호박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넣고 조리곱도 하나 주고 두고 올라요. 어우 양념장 색깔 봐. 어우 청양고추 봐봐. 맛이 조금 더 있어야 돼서 설탕? 조금만 넣었어요. 한 숟갈